네, 안녕하세요. 래프리칸 TV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이제 뭐 가장 핫 이슈라고 하면 역시 네이마르가 신고 있는 푸마고, 우선 네이마르가 나이키에서 푸마로 넘어왔던 사실 자체가 좀 놀랍기도 하지만, 뭐, 그러면서 처음에 이제 네이마르가 킹 플래티넘을 계속 신고 나왔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향후에도 역시 이제 네이마르는 킹으로 가느냐,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었었는데, 실제로는 이제 킹이 아니라, 퓨처의 후속 모델, 퓨처 G라고 불리는, 모델을 이제 사용을 하게 됐고, 그 제품의 이미지가 공개가 됐는데, 그 흰색으로 지금 공개된 제품은 뭐전 세계에서 제가 듣기로는 248쪽 한정판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그 제품은 이제 우리나라에는 안 들어올 것 같고 유럽 지역이나 일본 지역에 일부 소량만 배정이 돼서 판매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한국은 지금 푸마 코리아가 뭐 그런 제품의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손님들 고객들한테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는 않아서. 과연 이게 이제 어떻게 나올지, 그런 제품을 우리가 국내에서 구입할 수 있을지 잘 모르죠. 그래서 좀 이제 답답한 부분이긴 한데, 그러나 이제 사실 공개된 이미지를 가지고만 얘기를 한다고 하면, 뭐 248쪽 나온 거를 만약에 한국에 출시가 됐다 그러면 뭐, 어떻게 하나 구해서 빌려왔으라도 뭐 리뷰를 좀 해드리겠지만 직접 보고. 이제 그렇지는 상황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아마도 이럴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공개된 이미지를 기초로 해서 봤을 때, 그 제품은 이럴 것이다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제가 이럴 것이다 하는 게다 맞는 건 아니고, 항상 그 다음에는 이제 실착을 했을 때 과연 이제 이게 어떤 그 핏감, 착화감을 제공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이제 부분은 나머지 숙제로 각 개인들이 이제 사실 판단해야 될 문제가 됩니다. 되는데, 그 이미지가 공개되고 나서 역시 이제 가장 주목을 끄는 부분은 그 밴드죠. 노란색 밴드인데 이 제품의 기본적인 그 퓨처의 새 모델의 가장 큰 특징은 그 노란색으로 공개된 그 밴드인데 그 제품은 네이마르에만 착용을 시키고 나머지 선수에게는 공급을 안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오로지 네이마르를 위한 전용 모델이고 전 세계적으로도 이제 수량은 매우 제한되어 있고, 판매하는 수량은. 248쪽이니까 사실은 뭐, 한국에서 뭐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겠죠. 뭐, 그래도 모르죠. 뭐 어떤 또, 수집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또 구입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주문을 해 놓으시고. 네이마르만 사용을 하는 모델이기도 하고, 네이마르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모델인데, 그러면 과연 이게 정말 네이마르를 위한 모델인가? 그러니까 네이마르가 신기해서 만들어지는 제품들은 뭐 특별한 손을 거치니까 네이마르에 잘 맞을 수 있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그 퓨처가 지향하는 축구화의 특성이 과연 어떤 성격의 축구화가 될 것이냐 하는 이제 물음이 남아요. 알려진 바로는 무게가 200g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가 주요 특징은 그 노란 밴드를 이제 퓨전 핏 플러스라고 부르고, 뭐 퓨전 핏이라는 말도 좀 애매하죠. 여러 가지가 퓨전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 섞여 있는 핏, 뭐 이렇게 되는데, 그게 뭐 여러 가지의 발에 잘 맞도록 하는 핏이다. 그런 의미겠죠. 그러니까 퓨전이라는 거는 뭐 어쨌든 퓨전 재즈 이렇게 하면 뭐, 여러 가지 재즈가 혼합된 형태로 이제 존재하는 뭐 그런 것들, 융합된 것들, 뭐 이런 거니까, 융합 핏이다. 그러면, 축구에서 융합핏이라고 하면 제일 중요한 게 어쨌거나 다양한 발의 형태를 각 개인들의 발의 형태를 잘그 맞게 해줄 수 있는 요소 그런 핏을 제공한다 이런 의미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프로 그립 컨트롤 프로라는 건 사실 큰 의미가 없죠. 그건 뭐 원사에다 그냥 코팅하는 처리 방식이니까 그건 뭐 전혀 사실은 코팅 처리를 해서 표면에, 그러니까 공과 닿는 표면이 그냥 천일 때랑, 그 다음에 러버 코팅 같은 우레탄 코팅 처리가 됐을 때, 마찰은 분명히 다르긴 하죠. 다르나, 그렇다고 해서 그거 자체가 축구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그볼 터치감의 근본적인 차이를 만들어준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그거는. 예.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축구화를 신고 어떤 양말을 신고 어떤 테이핑을 하고 어떤 신발끈을 묶느냐 그리고 통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공과 발 사이에는 실제로 무수한 다양한 요소들이 개입을 해요. 그러니까 뭐 넌슬립 처리가 되어 있다. 아니면 넌슬립 처리가 되어 있는 양말은 아니지만 뭐 엘라스틴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 미세한 신발 양말에 그 터치가 그 소재, 질감의 차이가 만들어주는 터치감 차이, 착화감의 차이, 핏감의 차이 이런 것들은 굉장히 다양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우리가 그 코팅이 있고 없고, 그러니까 말은 뭐 그럴듯하죠. 그립 컨트롤. 그러면 뭐 대단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ACC랑 똑같은 거죠. 예. 올뭐 컨디션 컨트롤인가요? ACC가 나이키? 뭐 하도 ACG랑 헷갈려가지고 올 컨디션 기어라는 거예요. 옛날 나이키가 지금도 ACG가 나오나요?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비슷한 이름을 갖고 있어서 자꾸 헷갈리는데 그러나 비슷하죠. 그러니까 모든 제품에다 ACC다. 그러면 그 축구화들은 모든 축구화 환경에서 다 적용이 된다. 근데 모든 환경에서 다 적용이 되면 특정 환경에서 작용하는 역할을 알 수가 없죠. 그게 이제 함정이죠. 그런 용어들의. 예, 특정 조건에서만 좋다 그러면 그 특정 조건과 그렇지 않은 조건의 비교가 가능하지만 올 컨디션이라 그러면 모든 상황에서 다 최적이니까 그렇다 그러면 모든 상황에서의 최적인 조건은 사실은 특정 조건에서의 특별함을 우리가 발견해낼 수가 없다는 단점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은 어떤 레토릭이고 말장난일 수도 있는 부분인데 지금 공개된 퓨처지는 기본적으로 소재 자체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용어가 불리고 있어요. 지금 푸마에서 공식적으로 용어를 발표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제품 이렇게 프로다이센 찾아봐도 정확히 그거에 대한 명칭은 없는 대신에 몇개 회사들에서 이제 리뷰를 보면 뭐 엔지니어드 메시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텍스처 메시다 이제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어쨌든 메시라는 데서는 이제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퍼가 이 자체가 그 그러니까 여기 매트릭스 에보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그냥 텍스처죠. 텍스타일. 그러니까 천으로 되어 있는 인공파이버들이고 인공섬유들. 그 인공섬유도 마찬가지. 여기에 있는 이 소위 말해서 이 퓨처에 들어가는 니트도 마찬가지로 파이버죠. 파이버여서 푸마는 킹 플래티늄 한 모델만 천연 가죽을 쓰고 나머지 모델 퓨처나 이 울트라 같은 경우는 그 파이버 천으로 되어 있는 축구화를 이제 만드는다. 근데 이 퓨처 제품이 이제 폐기가 되고 그 다음에 퓨처 G로 바뀌면서 바뀌는 거는 이 소위 말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뭐 에보 니트라든지 이런 소재에서 니트가 아닌 그냥 일반적인 파이버 섬유로 넘어간다. 근데 그거를 그냥 일반 파이버라고 하면 모양이 그러니까 엔지니어드 메시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메시라고 하면 통풍성이 뛰어난 어떤 얼개 구조가 있어서 섬유와 섬유 사이를 촘촘하게 엮어주는 게 아니라 듬성듬성하게 메시 홀이라를 만들어주는 구조라서 그런 식으로 만들기만 하면 사실은 그 섬유 자체의 무게를 줄일 수는 있죠. 들어가는 실의 양이 적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촘촘하게 섬유를 짜서 만드는 거랑 이걸 듬성듬성 짜서 만드는 거를 당연히 원사 자체의 무게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들어가는 섬유의 양이 줄어들면 어쨌든 무게는 그만큼 줄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무게를 줄였을 때 퓨처 G의 무게가 200g 내외라 그러니까 사실은 뭐 울트라 MG 이런 제품들의 무게랑도 이제 큰 차이는 없어요. 그리고 울트라의 FG 모델과 비하면 40g 정도가 차이가 나고 근데 글쎄요, 뭐, 160g에서 200g 차이는 크게 문제가 될것 같지는 않고, 뭐, 네이마르가 특별하게 160g대로 만들어달라 이런 요구를 했을지도 않을 것 같고, 또, 뭐, 이제 축구화라는 거는 뭐, 무게를 줄이면 반대로 잃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포기를 해야 되는 것들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는, 퓨처지가 지향하는 어떤 축구화의 소재, 특징, 이런 것들에서 보면, 특별하다고 할 만한 건 없어요. 특별하다고 할 만한 건. 왜냐면, 엔지니어드 메시라 부르던 텍스처 메시라고 부르는
메시천이지만 그 메시천은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니트와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니트라든지 이런 거 마찬가지로 그 니트 자체에다가 어떤 형태로든지 코팅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어퍼 전체를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일부 들어가 있는 그립 컨트롤 프로라는 거를 사실 어퍼 전체에 도포를 했다 이렇게 보면 쉽죠. 근데 이 그 전체를 만약에 이 코팅을 했다고 하면 문제는 메시가 갖고 있는 통기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약점으로 지적될 수 있는 방수성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그 코팅이 커버를 해주느냐 하는 부분이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 코팅 처리 자체로 해서 우리가 원사 자체를 보면 육안으로 봤을 때는 메시라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없어요. 그냥 일반적인 인조가죽처럼 보인다고요. 왜냐하면 원사에다가 코팅 처리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인조가죽이랑 육안으로 봤을 땐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원사 자체만 이렇게 그 어퍼 자체 소재들만 잘라서 개인들한테 주고 이게 그냥 일반적인 인조가죽이냐 니트냐 아니면 어떤 그 엔지니어도 메시냐 그런 걸 물어보면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왜 이 퓨처에서는 그러한 종류의 그 코팅을 과하게 처리를 하지 않았냐? 당연히 이 제품 울트라에 사용되어 있는 그 매트릭스 에보 소재 자체가 케블라와 카본이 들어가 있는 정도여서 표면 자체가 매끄럽지 않죠. 미끌미끌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그립 컨트롤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코팅 처리된 부분과 이 어퍼 전면에 있는 이 꺼끌꺼끌한 이 표면을 비교를 하면 마찰력에 있어서 어느 쪽이 더 그 공과의 그 컨트롤 접촉에 있었을 때 그립성을 더 확보하느냐가 이 비교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큰 차이가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소재 어퍼에 들어가 있는 소재 자체가 기본적으로 거칠거칠한 편이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전면적으로 이 그립 컨트롤에 해당되는 코팅을 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반면 니트를 통해서 만들었던 퓨처인 경우에는 이 원소재인 니트 자체에 특별한 코팅, 물론 원사에는 일부 강도를 위한 다른 소재들이 섞여 있을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소재 자체의 표면이 매끄럽거나 부드러운 경우, 그러니까 5의 특성상 부드럽거나 그런 소재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코팅 처리를 조금 더 많이 해주는 게 일반적인 미끄럼 아니면 부드러움 정도에서 그립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된다. 그런데 퓨처지에서는 그 부분이 완전히 다 코팅 처리가 되거나 해서 제가 육안으로 봤을 때는 엔지니어드 메시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메시라고 불릴 만한 요소를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없다는 부분. 그 다음에 뭐 칼라 있는 부분은 역시 뭐 에브니트다. 그래서 뭐 여기에 들어가 있는 밴드랑 거기에 사용되는 제트에 사용되는 밴드 차이가 없다. 이제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새롭게 구성된 게 기존에 이렇게 구성되어 있던 이 퓨처에 들어간 아웃솔 플레이트와 스터드의 설계가 조금 달라졌죠. 그래서 이 밑쪽으로 이 G 같은 형태로 되어 있고 그게 뭐 웃기긴 하지만 뭐 지그재그 드리블을 하는데 뭐 도움이 된다. 뭐 그러니까 네이마르 워낙 드리블을 잘한 선수고 사실 지그재그라는 방향 전환 되게 잘하죠. 그러니까 자유자재로 드리블을 하는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이 축구화의 스터드 설계가 지그재그 드리블에 도움이 되도록 설계가 됐다. 근데 그 스터드의 형태는 기본적으로 반원 형태죠. 반원 형태고 그거를 다이나믹 모션이라고 지금 푸마에서는 명명을 하고 그러니까 멀티 디렉셔널, 그러니까 다양한 방향에서 방향 전환의 유연성, 그 다음에 그러면서도 스프린트성을 확보할 수 있다 되어 있고 아래쪽에 G 형태로 그러니까 스플릿 아웃솔의 이제 스플릿 형태는 아니고 앞 전족부 그러니까 포포트하고 뒤쪽에 형태를 완전 분리시킨 건 아니고 최근에 뭐였죠? 그 팬텀 같은 데서 보면 이제 부분적으로 이 뼈대를 집어넣어 그 가운데만 하고 나머지 불필요한 부분들을 제거를 했죠. 그래서 Z 모양으로 이렇게 형태를 집어넣은 식으로 만들고 부분적으로 그 플레이트의 불필요한 부분들을 제거를 해냈기 때문에 아웃솔에서 역시 이제 무게 경량화를 주도한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현대 축구화의 기본 방향에서는 지금 상당 부분이 이미 블레이드 타입에서 원형 아니면 반원형, 뭐 원추형, 뭐 이런 식으로 진화가 됐어요. 그거는 명백하게 블레이드 타입이 갖고 있는 지나친 그립성, 잔디를 움켜쥐거나 했을 때 지나친 그립성과 그 그립성의 지나침들이 예를 들어서 급격한 방향 변환일 때 무릎이라든지 발목이라든지 인대라든지 이런 쪽에서 굉장한 부담을 주거나 해서 부상 위험이 높을 수도 있다. 그래서 방향을 전환을 하거나 방향을 바꿀 때 그립성을 일부러 루즈하게 놓고 대신에 턴에 있어서는 유리하도록. 그게 이제 그런 것도 사실 그라운드 한계가 굉장히 밀접한 게요. 제가 가끔 그 커뮤니티상에 옛날 축구 사진들 이렇게 올려드리는데 옛날 구장들, 제가 1990년 전으로 EPL이랑 세리아랑 이런 이제 경기장에서 동영상 찾아보면 정말 그라운드가 잔디가 심어져 있는 천연 잔디 구장이긴 하지만 겨울이 들어가고 눈이 오고 하면서 거기도 얼고 녹거나 하게 되면 그라운드가 완전 개판이에요. 그래서 그뭐 전체적으로 EPL 같은 경기장들도 대부분 잔디가 형편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 12월만 넘어가도 그 시즌 끝날 때까지 거의 잔디가 골 에리어라든지 센터 서클이라든지 이런 데는 거의 잔디가 없는 상태로 플레이를 하는 거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는 블레이드 타입의 스터드가 유리했을 수도 있고 SD처럼 긴 스터드도 유리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지금 이제 EPL뿐만 아니라 유로리그의 그 잔디 환경이 과거 그럴 때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시즌 내내 매우 촘촘한 잔디를 얇게 깎아서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정말 양탄자처럼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블레이드 타입 같은 경우에는 천연 잔디, 인조 잔디뿐만 아니라 천연 잔디에 들어가서도 축구화를 딱 신고 이렇게 좌우로 발을 비틀어 보면 잔디가 쑥쑥쑥쑥 하는 씹히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느껴져요. 그러니까 그만큼 블레이드 타입의 스터드들이 그립성이 강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가 아니라 잔디가 펴 있고 그 물기가 많아서 질퍽질퍽한 상태가 되면 그런 스터드들이 필요하죠. 강한 그립성, 잔디를 움켜쥘 수 있는,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는. 그러나 지금은 이미 많은 유럽 리그들의 경기장이 과거 한 20년, 30년간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잔디가 심어져 있는 촘촘한 정도라든지 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촘촘하게 되어 있고 단단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정도의 블레이드 타입의 그립성보다는 그 약간 그런 데서 하게 될수 있는 이제 그런 형태의 잔디가 스터드 구조가 필요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지금 이제 나오게 되는 퓨처지도 실제 그 제가 듣기로는 퓨처지의 공식 런칭은 아마도 내년 초라 그러니까 한 3월 정도 그때 정도 돼야지 이제 일반인들이 살수 있는 모델이 아마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 예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돼야지 이제 비로소 저희들이 편하게 구입할 수 있는 뭐 FG, 뭐 AMG 이런 제품들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거라고 보는데 지금까지 그 퓨처지를 통해서 보면서 가장 인상적인 게 이제 그런 뭐 예를 들면 다이내믹 모션에 의해서 그 진주빛이 나고 막폴 나고 하며 뭐 가운데가 비어 있으면서 Z 형태로 되어 있는 뭐 그런 아웃솔 플레이트 구조라든지 스터드도 인상적이지만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거는 눈에 띄는 거는 이제 밴드가 되죠. 그리고 실제 사진 공개된 사진 일부를 보면 밴드가 들어가 있는 부분하고 그 나머지 부분 사이에 편차가 생겨서 사람이 이렇게 발을 신고 있으면 그 밴드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조금 더 눌러져 있는 것들이 보이는 정도니까 밴드의 탄성이 제법 강한 것 같다. 그런 것들이 이제 충분히 예상이 되죠. 근데 그 밴드를 지금 그럼 뭘로 만드느냐? 옛날에 나이트로 차지, 니트로 차지인가요? 이름을 니트로 차지라고 부르나? 니트로 차지가 어디 있을 텐데? 이게 이제 니트로 차지죠. 니트로 차지 버전인데, 당시에 니트로 차지 버전에 여기 이제 고무 밴드가 들어가고 하는데, 이 인조 가죽의 축구화가, 뭐라 그래야 되죠? 저는 뭐 이게 그냥 인조 가죽 축구화하고 특별한 점이 없어서 사실 사용하지는 않았어요. 사용하지는 않고, 뭐 이런 것들이 있다 하는 정도만 이제 알고 있었지만,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어퍼에 부분적으로만 요렇게 들어가 있는데, 요거는 사실은 이제 홀드러와 관련되어 있는 거라기보다는 그립선과 관련되어 있는 측면이 강하죠. 그러니까 어퍼에 그 고무밴드를 채용을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 정도 나오고, 그 다음 여기에도 지금 요 까만색으로 보이는 부분들도 이제 고무밴드 보강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사실은 이렇게 들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을 찰 때는 사실은 여기에 맞는 경우가 거의 없죠. 그러니까 여기를 중점으로 타격을 할 수 있는 거는 크게 흔치 않는 거여서 니트로 차지는 뭐 크게 사실은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었어요. 근데 그러면 왜 퓨처지에는 그러한 밴드를 사용을 했냐? 근데 그 밴드의 소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듀퐁사의 그 소로나라는 소재예요. 소로나라는 소재인데 왜 푸마가 퓨처를 만들면서 밴드를 집어넣냐 하는 게 우선 첫 번째 핵심 키포인트인데, 소로나 소재를 먼저 말씀드린다고 하면 듀퐁사는 뭐 2017년인가 그 도우라는 미국에 있는 케미컬 회사, 그러니까 화학 회사와 합병이 되면서 인수합병이 세계 2위의 화학 회사가 됐어요. 근데 1위는 뭐 당연히 독일의 바스프죠. 바스프는 뭐 우리가 흔히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플라스틱 관련된 물질을 만드는 회사에서 뭐 독보적으로 그 매출이나 이런 부분에서 1위 회사가 독일의 바스프고, 2위가 이 지금은 이제 도우와 합쳐지면서 듀퐁 도우가 2위에 올라갔는데, 이 듀퐁사는 사실 그 바스프는 우리 일상적으로 바스프 제품이 사용된다는 걸 잘 못 느끼긴 하지만, 듀퐁사 제품들은, 듀퐁은 1802년인가? 만들 거 200년이 넘었거든요. 회사 자체가. 화학회사로서.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사용하고 있는 소재들 중에 굉장히 밀접하게 사용되고 있는 소재들이 많죠. 첫 번째 뭐 나일론, 그 다음에, 섬유의 탄력성과 유연성을 가리키는 라이크라. 그건 이제 기본적으로 이 플렉시빌리티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엘라스틴, 우리가 흔히 하는 엘라스틴 소재로 사용되는 거. 그 다음에, 타이백이라는 거. 그 다음에, 뭐이죠 또? 뭐 되게 많은데? 테프론. 테프론은, 그, 뭐죠? 코팅. 그니까, 뭐 프라이팬 같은데 눌러붙지 않게 하는 데도 사용이 되고, 테프론도 굉장히 많이 사용돼. 그 다음에, 이제 혁신적인 거는, 이, 뭐라 그래야 될까요? 듀퐁을 일약 세계적인 회사로 만들고 도움 승부를 줬던 게 나일론이죠. 우리나라에서는 나일론이, 1940년대인가 아마 일본을 통해서도 맞나? 그 양말이 들어와서 사실 50년대인가 이후야 이건 양말을 만든 소재. 그 다음에 여러 잠수복 같은 거 있죠. 그 두꺼운 스킨스쿠버 하는데 그런 소재. 그거를 보통 뭐라 부르나? 그런 거를 그 네오프린이라고 부르는 소재인데 약간 두툼하게 만들어져 있는 소재. 그래서 뭐 다이버들이 입는 소재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는 네오프린. 그것도 축가도 사용되지 않아요, 네오프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만든 회사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한 소재인데, 그 회사에서 기본적으로 그 케미컬 회사라는 거는 화학적으로, 예를 들면 석유 추출물이라든지, 그런 곳에서 제품을 뽑아내다가, 이 소로나 소재는 그게 아니라, 포도당이라든지 이런 자연 상태에 있는 자연 물질을 통해서, 그 포도당 우리가 먹는 거잖아요, 먹기도 하고. 거기서 일정한 물질을 뽑아내고, 그 다음에 추출을 하고, 거기에 미생물을 집어넣어서 화학반응을 이렇게 해서, 거기서부터 소재를 만들어서 실을 뽑아내는데, 그게 소로나예요. 근데 이 소로나의 특징은, 제가 커뮤니티상에 올려드렸지만, 그 소로나를 만드는 과정에서 일반적인 나일론, 뭐 테프론, 타일백, 뭐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과는 다르게, 에너지 소비량이 훨씬 줄어든다는 거예요. 탄소 배출량하고. 그래서, 며칠 전에 뭐였죠? 뭐, 탄소 중립 선언? 대통령이 나와서? 뭐, 그런 얘기까지 하는데, 탄소,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여줄 수 있고 하는 거. 결국 뭐냐면, 친환경이죠. 지금 나이키나 아디다스가 캥거루 가죽 제품들을 많이 못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도, 동물보호라는, 그러니까 친환경적 요소에 지금 덫에 걸려 있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나이키나 아디다스가, 예를 들어, 팔리 같은 거를 통해서, 팔리 캠페인을 통해서, 해양 페트병을 가지고 옷을 만들고, 지금 그거는 뭐 사실 지금 노스페이스라든지 이런 브랜드까지 다 번져 있죠. 그래서 옷 하나 만드는데 뭐 페트병 20개가든 30개가든 아니고 그런 것들이 지금 아주 대중화되어 있어서 각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들이 자기 회사가 친환경 회사라는 걸 굉장히 어필을 하고 있는데, 소로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그런 친환경, 에코 프렌들리의 소재로서
나왔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소로나의 특징은, 그러니까 생각하는 거는 소로나라는 소재가 축구화 소재로 적합한 소재인가 하는 데 우선 의문이 따라요. 예를 들면 푸마가 프랑스 매트릭스사의 매트릭스 에보라는 걸 만들어서 이 축구화에 사용을 하듯이 지금 계속 아디다스도 마찬가지고 여러 회사들의 제품들, 여러 회사들의 신소재들을 지금 축구화에 계속 채용을 하고 테스트를 하고 있는 과정인 것 같은데, 소로나의 특징은 강력한 원사의 강성은 아니고요. 물론 강도는 어느 정도의 강도는 있지만 그 소재 자체가 엄청난 강도를 가지는 소재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엄청난 신축성을 가지는 소재도 아니에요. 그럼 특징은 뭐냐? 특징은 강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소로나의 가장 큰 장점은 방염. 그러니까 다른 물질에 오염이 적게 돼서 때가 덜 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재가 어디에 주로 사용이 되냐? 지금까지는 뭐 사람 의류. 근데 의류라도 일반 우리가 고급 뭐 예를 들면 뭐 티셔츠라 이런 데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그 산업 관련된 뭐 어떤 특별한 뭐 작업복이라 이런 데 사용되는 의류. 그다음에 자동차 타면 왜 이렇게 그 천정 쪽이 다이 천으로 마감되어 있잖아요. 뭐 이제 그런 쪽에, 왜냐하면 오염이 적게 타고 오래 갈수 있는 거, 주로 그런 쪽에 사용되는 소재예요 이 자체가. 근데 축구화에 들어간 이유는 우선 푸마가 제가 봤을 때는 친환경 기업이라는 거를 강조할 필요가 있고, 친환경, 그러니까 축구화에도 이제 에코 프렌들리하는 소위 말해서 그 친환경적인 요소가 가미되는 데서 푸마가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가 생겼고, 그리고 소로나 소재 자체가 방염 기능이 있기 때문에, 천연잔디라든지 이런 데서 사더라도, 보통의 일반적인 니트라든지 이런 걸로 된거 비하면 때가 덜 탄다는 장점이 하나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일정한 강도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보통 뭐 천연잔디 이런 데서 사용했을 때 쉽게 찢어지지 않는다는 점이 있는데, 그러면 이 소재를 왜 전체에 사용되지 않고 이제 밴드 부분에선 사용했냐? 그 부분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왜 그런 밴드를 채용을 했냐를 생각을 할 때는 이 퓨처라는 제품의 기본 특징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퓨처 하면 이러한 특이한 구조를 갖고 있는 직조 형태를 갖고 있는 천을 통해서 만든 축구화다 이런 것도 있지만 제일 특이한 사항은 뭐였냐면 내핏이죠. 내핏이라는 끈을 여러 군데에서 마음대로 당길 수 있어서 사는 거. 왜 이런 거를 만들었냐? 뭐 퓨처 제품의 여러 형태 리뷰를 보면, 퓨처는 기본적으로 발볼이 좁은 축구화는 아니죠. 그래서 어떤 분들이 발볼 좀 넓은 축구화를 추천을 달라 그러면, 제가 이 밴드 타입으로 들어가 있는, 입구가 되어 있는 이런 축구화를 좋아하진 않지만, 이 퓨처는 어쨌든 전체적인 발볼의 크기가 신발 내부의 공간, 그러니까 포풋, 아니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토박스 내부의 공간이 굉장히 넓게 확보가 되어 있는 신발이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사람의 발의 모양은 기본적으로 분류하는 데서 최소한 네다섯 가지 정도가 되는데 그 네다섯 가지 정도를 하나의 라스트로 커버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아디다스는 네메시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해서 밴드 타입으로 밴데이지 타입으로 제품을 해서 발에 밀착시키는 걸 시도를 했다. 퓨처는 그 부분의 한계를 니트 자체를 갖고 있는 탄성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발이 요 축구화 내부 공간보다 클 때만 입저발그 뭐죠? 신발이 들어갔을 때이 에보니트가 갖고 있는 자연적인 탄성으로에 의해서 이게 엘라스틴에서 신축성에서 벌어져서 발이 핏이 되지만 요것보다 만약에 개인의 발이 요 내부 공간보다 딱 맞거나 약간 작다게 하면 그 핏을 조정하기 위해서 이러한 복잡한 얼개 구조를 갖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끈 구멍을 통해서 당겨서 자기 발에 맞추라는 얘기죠. 근데 그 어디를 맞추냐? 신발이 안 벗겨지려 그러면 이 헤드 부분이 아니라 앞쪽 포풋 부분이 아니라 미드풋 부분 전체를 당겨서 맞춰야만 발에 밀착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킵 컨셉이죠. 그래서 퓨처의 제품이 새롭게 개발돼서 퓨처 G라는 형태로 갔지만 기본적으로 퓨처는 내핏이 추구했던 거,
다양한 발의 형태를 어떤 식으로든지 발에, 각 개인의 발에 밀착시키는 거. 최소한 앞은 안 된다고 하더라도 미드풋 부분은 어떤 형태로든지 밀착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넷핏에 있는 전형적인 신발끈 구조를 포기하는 대신에, 그리고 이 볼을 비교적 넓게 그 신발끈의 구조를 가져가는 대신에 폭을 밴드를 통해서 여기에 있는 미드풋 부분을 더 밀착을 시키겠다. 요렇게. 그게 이 제품의 핵심적 컨셉입니다. 제가 우려하는 거는, 다행한 거는 푸마는 이 퓨처 제품도 마찬가지고, 아 울트라도 마찬가지고 퓨처도 마찬가지고 요 밴드 타입으로 구조를 진입구를 만들어 놓긴 했지만 신발을 신고 벗는 데서는 큰 어려움은 없기 때문에 그래도 비교적 신고 벗는 데서는 조금 자유롭다. 이 네메시스가 사실 그렇죠. 굉장히 이제 그런 점이 쌍점인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퓨처지도 우선 신고 벗는데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고, 그 다음에 이 힐컵의 문제, 힐컵이 지금 그게 아마 인터널, 그러니까 익스터널이었나요? 제가 사진을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 한번 볼까요? 자, 이미지 보면 역시 인터널이에요. 인터널 구조고 아웃솔의 연장선상에 있진 않거든요. 그 선상에 있진 않은데 힐컵 자체도 크게 타이트하다고 느끼진 않을 것 같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신고 보는데 불편함이 없고, 그 다음에 엔지니어드 메시라는 형태로 소재 자체가 고신축성이나 탄력성을 갖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 대신에 여기에 밴드를 통해서 충분히 신발에 밀착시킬 수 있는 구조는 되고, 그 정도 이상을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제가 지금 사진을 봐도 그렇죠. 그러니까 넷핏 부분에 지금 이렇게 사진을 보이나요? 예. 제가 이걸 OBS로 이렇게 올려드리면 좋은데, 보면 그 밴드 부분 바깥쪽으로 지금 끈이 들어가 있죠. 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끈이 들어가 있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는 밴드를 해서 미드풋, 그러니까 여기 뭐죠? 중족부 헤드 부분 아래쪽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감싸는 거. 그게 왜 옛날에 어떤 일부 선수들 보면 축구장에 나올 때 코파 문데라 같은 거 신었을 때 테이핑하는 선수들이 있었죠. 아니면 끈을 이렇게 긴 끈을 가지고 여기를 둘러서 한 바퀴 둘러서 이렇게 묶는 경우들도 있었고, 발을 밀착시키기 위해서. 그 옛날 그거를 생각하면 오히려 과거로 돌아갔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문제들이 거의 왜 나오느냐? 결국에는 우리가 캥거루 가죽이라는 자연스러운 발의 밀착을 유도할 수 있는 소재를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아닌가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렇게 보면 지금 퓨처를 통해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제품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큰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메시 자체 소재 자체도 크게 우리가 그 기대할 수 있는 소재는 아닌 게, 일반적으로 우리는 우븐천이라든지 이런 뭐 울트라에서 나오는 매트릭스의 단단한 뭐 소재라든지, 아니면 이미 퓨처를 신으신 분들은 이런 류의 니트 타입의 신발도 아시는 보셨고, 네. 다 우리가 웬만한 건 이미 다 알 만큼 다 아는 상태에서 밴드를 넣고 그 다음에 핏을 조정을 할 수 있도록 밴드를 넣어서 하는 거. 다만 이제 밴드가 들어갔다고 하면 개인에 따라서 그 밴드의 텐션이 소로나 소재를 기본으로 해서 어느 정도의 강도로 밴드 텐션을 줬느냐 하는 게 결국에는 가장 큰 문제가 되겠죠. 제가 봤을 때는 뭐 어떤 어퍼 소재가 개인의 발에 어떤 형태로든지 잘 맞다 안 맞다를 떠나서, 말씀드리지만 밴드가 어쨌든 발의 모양과 크게 상관없는, 그러니까 발가락이 어느 발가락이 제일 기냐 작으냐 이런 것에 따라서 신발 전체 앞에 착화감이 기본적으로 결정이 된다고 하면 그거는 인위적으로 축구와 브랜드가 조정할 수 없다는 거죠. 대신에 거기는 조정 못하는 대신에 우리가 가운데는 조정을 해줄게, 잘 맞게. 지금 컨셉은 그것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 컨셉은 이미 네메시스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어느 정도 충분히 다 구현이 됐던 거기 때문에 지금 보기에는 새롭게 보이는 좋은 제품처럼 보이긴 하지만 기술적으로는 앞섰다고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끈으로 신발을 묶어서 자기 발에 맞추듯이 당겨서 맞추는 방식을 밴드로 했던 건데, 그 밴드로 했다는 거는 사실은 그냥 우리가 경기 들어가기 전에 테이핑으로 단단하게 축구화를 한 두 번 둘러는 거나 큰 차이가 없거든요, 사실. 느낌상이라는. 왜냐하면 그 밴드 자체가
키킹이라든지 드리블이라든지 이런 쪽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건 아니고 오로지 신발을 밀착시키는 데만 사용되는 소재이기 때문에 저도 어쨌든 이 제품이 나오면 당연히 구입을 해서 구입을 하게 될 것이고 왜냐하면 또 어쨌든 새로운 제품이기 때문에 하게 되겠지만 제품 자체에 대한 기대가 높진 않아요. 왜냐하면 기대를 높일 만한 요소들이 별로 없어요. 이미 알려진 소재, 알려진 방식대로 제품들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한테는 늘 새롭다는 것들을 제공을 해주죠. 저는 그런 점에서는 충분히 새롭다는 거에 동의를 하고 그런 거를 받아들일 수는 있겠지만 그 제품 자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소재적 특성, 구조적 특성을 봤을 때 기능적으로 크게 기대할 바는 없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제품이 실제로 나왔을 때 실제로 가지고 저희가 리뷰를 하더라도 오늘 저희가 했던 리뷰와는 제 생각에는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다만 거기에 추가가 되는 것은 그럼 실제 신었을 때 착화감이 어느 정도를 보여줄 것이냐, 그리고 그 어퍼의 라스트 전체적인 구조가 내 발과 어느 정도 잘 매치가 되느냐 하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그러니까 저희가 리뷰를 하면 어떤 분들은 당신은 전부 다 되게 축구화를 안 좋다는 쪽으로 많이 얘기를 하는데 당신이 그렇게 얘기한 축구화를 만족스럽게 신는 사람들이 많다. 예, 당연하죠. 그런데 만족스럽게 신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만족스럽게 신지 못하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게 바로 이 축구화의 기본적인 특징이고 운동화와 일반적인 운동화와 다른 점도 그런 점이고 그래서 다양한 리뷰들이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축구화는 그 축구화 자체가 하나의 모양을 밖에 갖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 축구화가 다양한 사람들의 발의 형태에 맞추도록 하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단순하게 지금 뉴발란스 같은 경우나 그런 경우에서 발볼을 D다, DE다, 그 다음에 E, 뭐, E,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 뉴발란스는 최대 4개까지 나눠지잖아요. 그러면서 발볼에 조정을 해주고 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신발 전체 내부 공간을 키워주는 요소이긴 하지만, 그렇다 그래서 딱 발에 맞게 신어야 하는 특수 경기 목적의 스파이크류의 신발들은 발에 맞추는 거는 쉽지가 않고, 특히, 그 발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공을 다뤄야 하는 축구화인 경우에는 더 쉽지가 않기 때문에 어떤 축구화든지 어떤 식의 리뷰가 나가더라도 그 리뷰와 상관없이 발에 잘 맞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항상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어떻게 이 제품이 좋다 안 좋다 얘기를 하더라도 그거는 각 개개인에 맞춰서 가면서 본인들이 느껴야 되는 것이고 제가 얘기하는 것들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 축구화가 갖고 있는 특성이 어떨 것이다 아니면 어땠었다 아니면 실제로 어떻다 하는 정도를 제가 느끼는 방식대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이런 의견들이 여러 형태로 존재하는 거 그래야만 사실 리뷰의 내용이 다양해지고 리뷰의 내용이 풍부해져서 이런 제품들을 선택하는 소비자들에게는 실제로 그 선택에 도움이 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모든 제품이 다 마찬가지죠. 어떤 카메라나 그 카메라 좋다는 사람도 있고 싫다는 사람 있고 만족스럽다는 사람 있고 못 만족스럽다 다른 사람이 있고 어떤 제품이 나오면 디자인이 좋다 디자인이 안 좋다 그거는 각 개개인들이 판단해야 할 문제에 속하는 겁니다. 저희 같은 리뷰어들은 제가 신어보고 제 발을 기준으로 해서 이게 어떻다 어떻다 그러면 제 발과 다른 사람도 존재할 것이고 제 발과 같은 사람도 있겠죠. 그분들은 실제로 제품들이 나왔을 때 착화를 해보거나 테스트를 해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부정적인 의견을 많이 내는 이유는 뭐냐면 AU 제품조차도 지금 신어보지도 않고 뭐 크게 기대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축구화에 사용되는 소재, 그 다음에 라스트 구성의 특성, 그 다음에 아웃솔 플레이트의 구성과 그 소재의 특성 그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보고 최종적으로 축구화의 라스트와 발의 족청과의 매치 문제가 어느 정도가 되느냐에 따라서 거의 결정이 되는데 그 과정에서 되게 축구화들이 어떤 차별화를 보여주는 것들이 실제적으로는 굉장히 그 차이의 차별적 요소가 적다는 겁니다. 그것만 명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소재가 새롭게 사용돼서 소로나다 아니면 퓨전 핏이다 뭐 다이나믹 모션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도 실제로 그게 무엇 때문에 그런 이름을 갖게 됐는지 왜 그런 이름을 갖게 됐는지 왜 그런 이름을 부여할 수밖에 없는지 그런 컨셉들을
잘 캐치를 하시면 사실은 제품의 특성을 이해하거나 실제적 성능을 이해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다고 봐요. 그거는 추가를 구입해보고 사용을 해보고 하면서 점점 이제 그런 쪽으로 결국 많은 소비자들이 많은 정보를 접하면서 가게 되는 결국 정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퓨처지라는 제품을 실제 갖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 제품의 공개된 특성, 공개 알려진 주요 특징들을 기초로 해서 오늘은 리뷰를 해드렸습니다. 네, 다음에 또 다른 제품이 나오거나 하면 다른 제품의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